옛부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제주는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귀향지였습니다. 당시에 이곳으로 유배온 인물만 200명이 넘고요. 그중에 유일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화려한 삶부터 유배인으로서의 삶까지 우리 제주에 참 많은 흔적들이 남겨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광해의 발자취를 따라 원도심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조선시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광해군이 삶을 마감한 곳 제주. 400년 전에 광해군을 만나러 제주시 원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이 광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 근데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네,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 와서 이제 유배됐던 미래한체됐던 네. 곳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정말 여기 지나치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제주도에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유배를 오셨었는데요. 뭐 우암 송시열,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추사 김정희, 뭐 최익현 등 최고의 학자분들이 많이 유배를 오셨던 곳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최고였던 왕이었던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했던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앞에 제주도에서는 가장 많이 다니는 중앙로 중에 이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초라하게 표지석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유배인이 제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제주목 관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주 목관화와 반덕정 앞인데요. 네네. 제주로 온 유배인들이 제주로 유배왔음을 제일 먼저 고하는 게 이제 제주 목사에게 고해야 이제 되겠죠. 아마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를 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제주 목사에게 유배가 왔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위례한치되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을 지내셨던 곳입니다. 작년 말 제주시 원도심에서는 관덕정 주변 활성화를 위한 광해군 테마 상품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작은 가게 14곳에서 개발한 광해 테마 요리와 문화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제주 신화 콘텐츠와 조형물을 제작하는 이곳에서는 제주 유배의 역사를 담은 일러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한 게 리사이클 시계에다가 광해 도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리사이클 시계? 네. 그 뭔가를 뭐 재활용했던 얘기인데. 아,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원래는 계란판을 만들던 업체였는데요.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보내가지고 금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재생지로 된 시계입니다. 오. 느낌이 그 정말 계란판 네. 그 느낌이네요, 이게. 네. 그런데 그 하고 많은 그 자원들 중에 이거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재생 사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재생 상품을 만드는데 사실은 한 번 쓰고 다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도 있고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좀 개발해 보려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광해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자, 어떤 것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제가 광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다가 요거는 왕이 입었던 그 옷의 광배 문양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나 광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는 쉽게 그냥 이름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해에서 광, 빛과 바다라는 주제로 풀어봤고요.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물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해 단청 리사이클 벽시계는 전통적인 문양에 현대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요새는 이제 광해 캐릭터 이모티콘을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좀 퍼져야 광해라는 이야기나 제주도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모티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산지천 끝에 산지포구는 조선시대 유배인들이 들어왔던 곳인데요. 이 근방에 광해를 테마로 한 단팥죽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광해 임금이 나들이 나갔을 때 즐겨 먹었다는 팥죽에 제주 향토 음식인 빙떡을 곁들인 광해 빙소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무수한 향. 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네. 여기서 또 어떤 광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광해가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왕들도 나들이를 가잖아요. 그럼. 그럼 나들이 갈 때 행찬이라는 거 도시락.
그게 팥죽 빙소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그거를 빙떡과 함께 콜라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짠! 짠! 여기에는 새알도 들어있고 네. 건강에 좋은 잣 그리고 대추 이래서 광해군이 몸이 나른할 때 팥죽을 드시고는 기운을 차리셨다는 그 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반찬을 보시면 팥죽하고 이제 물김치는 잘 어우러지는 한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오이 소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이 소박이 했고 또 저기는 제철 장아찌라 있는데 매실 장아찌랑 네. 그리고 전복장 임금님께서는 전복장도 즐겨 드셨다고 해요. 실제로? 네네. 네. 광해군이 좋아했다는 단팥죽을 한번 맛봐 볼까요? 향 너무 좋아요. 팥죽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빙떡을 드시면 포만감도 느끼실 거고 원래 그런 다이어트 식품도 되거든요. 이거 먹는 사람들은 그걸 또 찍어 먹어요. 이게 반찬이. 하지만 이 맛을 먹는 거잖아요. 그 속에 또 간이 다 돼 있어요. 속에 채소가. 자 이렇게 또 우리 제주에서. 이 광해의 그 흔적을 느끼면서 또 음식과 그 당시도 역사를 또 알 수 있는 콜라보 항상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팥죽 빙소반 외에도 제주의 로컬 푸드를 활용해 광해 테마 음식들을 개발하고 품평회도 마쳤는데요. 제주시 원도심의 몇몇 가게들은 시판을 완료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광해라는 구체적 이미지가 없이 그 역사적 사실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컨텐츠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기본 베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창작을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광해군에 대한 생애 주기를 보다 보면 원래 왕이 되지 않은 세자 신분이셨다가 임진왜란을 거치시면서 왕이 되셨고 어떻게 보면 만인지상에서 이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폐위되시면서 유배 생활을 지내오신 이 과정이 네. 제주시 원도심 이 도시의 성장 과정과 이제 상당히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 원도심 하면 많은 분들이 제주적인 것, 탐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광해군처럼 이러한 위대한 왕이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모르시다 보니까 저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던 거예요. 광해군이 민생을 많이 챙기셨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제 혁개혁군주로서 이미지가 있고 폭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 원도심에 적합하게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4년 4개월이라는 제주 유배 생활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조선 15대 임금 광해.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원도심 공방과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되고 요리로 탄생해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광해, 빛을 잃어가던 옛 도심을 살리는 광명으로 다시 살아나 이 도시를 환히 밝혀주기를 바라봅니다.